안녕하세요. 용동TV 한동. 기용입니다. 큰 거 하나 사봤습니다. 네. 명품 간에 가서 산 거는 이 제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제품을 소개할 거냐? 뭐죠? L4의 백입니다. L4.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 전 샀다고 했을 때 저는 갸우뚱했어요, 갸우뚱. 보시면은 끝만 좀 풀어져서 가져왔고, 뭐 이것도 한 3-4천원 하겠죠? 이거 잘 모셔놔야죠. 그리고 제가 이 가방에 달려고 이것도 샀어요. 1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죠? 근데 오히려 그 명품 벽에 이런 거 해도 오히려 괜찮을 수도. 영동. 이렇게. 인증서. 네, 이제 이렇게 뭐 다 보여드릴 수 없죠. 이렇게 하고. 가격표 한번, 가격 얼마인지 볼까요? 여기는 384만원입니다. 에이. 그래서 뭐 박스는 이렇게 웅장하게 옵니다. 애플 아이맥 까는 느낌.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되게 멋있죠? 그러게, 더스백에 들어있고 캐리올 MM. 제가 산 제품, 루이비통의 캐리올 제품입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그 매장에 하나 남아있었어요. 아, 작은 사이즈도 있나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아. 그건 완전 여성용이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줍니다. 이런 거 되게 좋죠. 구성품은 요거는 이제 파우치인 것 같아요. 미니 파우치.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쓸만한 거라서 부모님한테. 근데 같이 들고 다녔을 때 좀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건 좀 따로 담아서. 아,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으로 요거 스트랩까지 같이 줍니다. 각도 잘 잡히고 이렇게 밑에를 집어놔서 보시면 안쪽이 벨벳 소재라서 좀 더 고급스러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토트백처럼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 지금 처음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아예 안 보고 사가지고. 근데 메보지도 않았어요? 네, 메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 귀엽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가방인데 거의 숨겨서 가는 느낌으로 남자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루엣만 봤을 때는 약간 여성 느낌이 나지만 내면 확 달라지는 좀 매력이 있는 가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각인도 여기다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쪽에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근데 또 뒤에 제 이름 들어가 있으면 값도 떨어지고, 특히 제 이름은 좀 값 더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고 그냥 이렇게 팔 부착해서 착용해주면 되는데, 느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 괜찮네요. 네. 사이즈가 크니까 확실히 좋다. 뭔가 캐주얼하고 스트릿적이고 그런 룩 스타일에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 사람이 되게 옷을 잘 입는 것처럼도 보이고 고급진다라는 느낌이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준 제품이고, 스티치는 옐로우 스티치로 꼼꼼하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죽이 되어 있는데, 길게 줄을 안 하실 때는 여기 껴서 고정을 하는 용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옆에. 네. 앞뒤도 똑같고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되게 좋다. 편안하게 툭 냅둬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같은 가방이고. 아, 이게 길이를 여기까지 줄이면 그냥 숄더백처럼 낼 수가 있군요. 아. 이제 원래는 여성 타겟이니까. 네. 맨 끝에서 두 번째 것까지만 넣어볼까요? 넣고 옆에 여기 빼는 거 딱 넣어주고.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여성 가방 같다 좀.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어머님 스타일인. 네. 것 같고요. 막상 오늘 오픈했을 때 후회할까 봐 고민했었는데 어때요? 지금 룩 스타일 괜찮나요? 근데 이게 너무 새 거 같아서 조금 별로고, 꾸깃꾸깃해지고 이 가죽도 조금 에이징이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엄마 가방을 메고 다니는 녀석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 들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20살 때 샀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있고 보여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더 멋있게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좀 그랬나요, 피엔님? 엄마 가방을 들고 온 느낌? 요런 스타일이 요런 걸 메면 약간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되게 스트릿하게 입으니까 좋은 것 같고. 아, 근데 그래? 멋있는데? 되게 클래식한데? 돈 좀 모아야겠는데? 그리고 남자 가방에서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너무 여성스럽다. 아, 여기 똑딱이도 있어요. 똑딱이 있어서. 아, 한 1년 이렇게 쓰다가. 네. 그냥 떼어버려야겠네요. 근데 마음 아프겠다. 마음 아프지. 그다음에 이게 캐리올 명칭이 그러겠죠?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 들고 다녀라 하는 것처럼 수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성분들도 짐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 자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그냥 툭 하고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라지 사이즈는. 네. 이걸 딱 넣어주셔도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하다. 이런 것들 싹 다 모아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가난해질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달아줘야죠.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야. 네. 아, 쟨 찐이다. 얘는 16,000원짜리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 비싸지는 개구리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개구리 괜찮다. 그냥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잘 어울리는 걸로 샀네요. 쟤 진짜 저거 패션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내일 요거 들고 나오시나요? 네. 어떻게 좀 꾸며보실 작장을? 오히려 포멀하고 남자답게 입었을 때는 절대 안 맬 것 같아요. 슈트 입었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뭔가 캐주얼하게 입을 때 더 착용해주고 싶은 느낌. 영동. 루이비통 가방을 낸 사람들의 스타일링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남자 가방 같지 않거든요. 젠더리스적이면서 이뻐. 오히려 이렇게 팝팝 컬러로 가니까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휜티에 청바지잖아요. 네.
그 모자 파란색에 이 옐로우가 배색이 돼서 착장이 훨씬 더 풍요로워 보임. 그리고 백팩. 백팩도 난 괜찮은 것 같아. 되게 귀엽게 잘 메고 다니신다. 하지만 루이비통 백팩은 뭔가 여의도의 회사를 다닐 것만 같은 느낌이야. 좀 쉽진 않다. 저도 이걸 생각했어요. 요런 가방에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못 봤어요. 아, 그렇게 나온 거 그냥 네, 이런 느낌인데 네. 내가 만약 이렇게 들고 다녀도 네. 클러치보단 낫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면 옷 제품들이 어디 건지 몰라도 가방으로서 포인트를 되게 줄 수 있다. 이것도 유명 인사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가방이잖아요. 캐주얼한 루즈한 수트에 그냥 이런 거 딱 매주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가운 같은 거에 오히려 입어주니까 아, 태권도복 같은 느낌이네. 그러게요. 근데 되게 예쁘다. 가방이 완벽한 포인트가 돼서 룩의 고급스러움을 쫙 올려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냥 툭 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옷 자체 보면은 잘 입었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루이비통이랑 거리가 굉장히 좀 멀게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도 거기에 딱 던져주는 이런 맛이 이 모노그램이 가진 힘이다. 이것도 막 남자 가방은 아니에요 사실. 자원우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지만 뭐 요거보다는 저걸 맸으면 조금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요런 착장이 요거가 아니라 약간 좀 남친 룩 스타일의 요게 아니고 오히려 딱 요런 러프한 착장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루이비통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는 게 루이비통의 좋은 점이죠. 남자 쪽 가서 남자 가방을 보시면은 요런 것들 이야 진짜 비쌌네. 와. 이런 트래블백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요로 배색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맛이 안 사네요. 안 살죠. 그리고 조금 피해야 될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네. 요거 요런 건 괜찮다. 약간 요런 느낌. 웨스턴 이번에 많이 넣었으니까 자, 그래서 아, 요런 것들 이 1600만 원인 거죠? 네 1600만 원. 요런 것들은 이제 못 사죠. 오, 요런 것들도 되게 예쁘고 보시면 요거 키퍼 반둘기 오히려 이게 더 싸네요 가격이.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커. 아 꽤 크네요. 엄청 크네요. 데일리하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 가방이에요. 더 진짜 커. 근데 옷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성 쪽 말고 여성 쪽에 조금 더 살 게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되게 여성스러워. 근데 이렇게 닫았을 때는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닫혀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툭 매주기 좋다. 그리고 가죽 공방 같은 데 가면 네. 이런 스트랩들도 자기 취향에 맞게 그쵸. 제작하면은 착용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구겨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좋아.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산 이유를 많이 찾으셨나요 오늘? 근데 저보다도 기웅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봤을 땐 몰랐는데 맸을 때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구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한번 트라이 해봄직하다.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중고가도 꽤나 비쌉니다. 꽤나 비싸요? 네. 한 200만 원? 200 넘습니다. 아 그래요? 중고가도 꽤나 비싸서 아 뭔가 처음 사는데 중고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한동님이 자주 메고 다니면 충분히 잘 사는 아이템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루이비통 캐리올 큰 사이즈 구매할 만하다. 남자분들도 너무 여자 가방이라고 선택지에 안 넣지 마시고 저도 산 사람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 리스트에도 한번 넣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조금 더 자주자주 한번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도 자주 계속 보여주세요. 네, 제 개인 인스타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